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보통 네. 연초가 되면 아 네. 올해는 빨간 날이 무슨 요일인가 이렇게 쭉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3월이 되면 빨간 네. 날 어디 있지 이렇게 보게 돼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는 네. 3월 달을 빨간 날은 빨간 날 이미 넘어서 네. 막 뭐라 그럴까요? 뭐 감격스러운 날? 네. 기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막 주먹이 막 쥐어지는 예. 예, 그런 날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기념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뜻깊은 역사가 깃든 날이 또 3.1절이기도 네, 네. 하죠. 근데 그 3.1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가운데는 기독교 분들이 그렇게 또 많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예. 우리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들 33명 가운데 네. 16분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예, 특히 그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걸로 내 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켰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어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마음을 이어보고자 네. 더 특별한 분들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그 후손 그러게요. 예,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나오셨어요. 예, 박재상 목사님, 임미성 네.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민족대표 33위 박동환 목사의 후손 박재상 목사.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지만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박재상 목사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 임미선 목사의 헌신과 배려로 함께 조부의 살아온 길을 연구하며 목회하는 박재상 목사의 올곧은 인생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증거가 되고자 고군분투하는 박재상, 임미선 목사 부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바는 저희 할아버지가 33인 중에 한 분이셨다. 감옥에서 보시던 감옥에서 보셨던 일본어 성경. 일본어 성경.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신보라는 그때 유일한 민족지에 있어서 주필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건국 위장을 받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갑자기 보내와가지고 기도응답이 사실 20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셨겠다. 그럼요. 아, 예. 네.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네. 16분이 기독교인들이신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의 후손들이시죠. 후손. 네. 어, 너무 뜻깊은 날이에요. 그러게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네. 우리 또 박 목사님은 또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예,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 다 하세요? 네, 어떻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됐습니다. 네. 한 개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개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사실 그 민족운동 하셨던 3.1운동 네. 하셨던 33인분 가운데 한 분의 후손이신 거잖아요. 네.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박동환 목사님이신데요. 아. 그 33인 중에 제일 아래쪽 연배를 한 밑에서 한 서너 번째 정도 되는 분이셨어요. 네. 정동제일교회라고 감리교 모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사 시절에 하셨고요. 아. 아무튼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네. 저희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차남이신데 제가 거기 외아들이에요. 작은 집에는 큰형 우리 형이들이 있는데 네. 되게 제가 장손이 됐죠. 어머. 근데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들은 바는 저희 할아버지가 33인 중에 한 분이셨다. 목사님이셨다. 오. 그런 거. 또 정동제일교회에서 저기 사역을 하셨다. 요 정도만 사실 알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근데 큰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에 드셨고 네. 네. 목사님이시고 네. 좀 뿌듯함, 좀 보람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어려서부터 그런
동경심이 더 컸겠어요, 목사님? 네, 저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네. 1941년도에 오. 하와이에 망명가셔서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저는 25년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거 그거밖에는 없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사실 은혜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는데 네. 제가 왠지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것이 저의 참 특별한 은혜이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셨던 길을 나도 따라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네. 꿈을 또 꾸셨다면서 비전을 네, 꾸셨다면서요. 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작은 아버지 댁에를 갔는데 네. 이 성경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제 그거를 보게 돼서 제가 이걸 갖고 싶다. 네. 주님이나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사사기를 보거나 이러면 서원 잘못하다가 인생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려도 잘 알아가지고 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그런 약속의 기도를 했지 제가 되겠다고는 하나님한테 사실은 시켜달라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꿈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알렉스 헤일리의 그 뿌리라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네. 있었어요. 네. 미국 흑인이 미국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하는 그 후손이 나의 조상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추적하다가 그런 조상에 대한 프로그램 보고 네. 저도 막연한 마음으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할아버지에 대해서 밝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요. 네.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걸 사실 가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이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확실한 게 네. 지금 손 떨려서 제가 못 잡겠어요. 이게 그 할아버님이 보셨던 성경책인 예. 거죠? 감옥에서 보시던 성경책. 감옥에서 보셨던? 일본어 성경. 일본어 성경. 제가 맞게 든 게 맞나요? 잘 거꾸로 들었는지 예, 이렇게인가요? 이렇게인 거죠? 네. 예. 옥에서 한국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본어 성경이 있고요. 거기 보면 거민을 받고 맨 앞에 보면 나옵니다. 거민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맨 앞쪽에 이게 맨 거꾸로인 거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이렇게 예. 야. 할아버지 친필 이렇게 사인도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일본어 성경인데 보면은 그게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거라고 나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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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아버님이 이어받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또 이어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작은 아버지 댁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우연히 보게 됐어요. 작은 아버지 집에 갔다가 책장에서 뭔가 보다가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요. 작은 집의 형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소포를 보내준 거예요, 병원으로. 갑자기요? 네, 진짜 아무 연락도 없이 네. 이거와 함께 또 할아버지 여기 있는 이런 이것도 어머, 들고 다니셨다. 예, 이게 신방할 때 드시던 이 가방을 어머. 그리고 또 야, 잠깐만 예,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예. 목회하실 때 드시던 가방이에요. 예. 그게 줄 잡아서 몇 년쯤 적어도 1930년대니까요. 지금 80년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이거를 보내오셨어요? 예, 이거하고 또 훈장증 이런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거를 갑자기 보내와가지고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보냈다고. 나는 이거 관리도 못하고 네가 해라. 그래서 그 기도응답이 사실 20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셨겠다. 그럼요. 예. 예.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참 신기합니다. 맞아요. 20년, 30년 네. 지나도 응답이 되는 건 예.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꿈이었는데 네. 저 성경책 가지고 싶은 거 그렇죠. 이루어주셨고 또 네. 할아버지의 그 좀 발자취를 좀 알고 싶다 했잖아요. 네.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책이 할아버지 책이에요. 예. 예. 보니까 두 분이 같이 네. 공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은? 네. 그건 사실 저는 할아버지 근곡 박동환의 생애와
기독교 민주 운동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남편은 할아버지의 사상을 기독교 민족주의로 체계화돼서 남편 목사님은 또 그걸로 논문을 썼고 그래서 2019년이 1919년 3.1운동이 딱 100주년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9년 2월에 그 두 가지 논문을 합해서 근거박동환의 생애와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 연구에 대해서 여기 3.1운동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에서 나온 책이네 진짜로. 근데 이 책이 제목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굉장히 쉽게 풀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원문을 다 찾아보면 다 그냥 한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한문 연구하다가 눈이 막 아파하고 눈도 가고 이랬는데 일일이 다 한글로 다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좀 딱딱하다 그런지 굉장히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지를 않은 오늘부로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이 내용 중에 하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실은 내용 중에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만. 그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식민지에서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글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본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의 글도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신보라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1915년에 창간돼서 1937년인가 폐간된 그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신문이었는데 그게 기독교의 신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915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민족의 유일한 언론지였어요. 한글로 된. 그리고 이제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3.1운동을 해서 문화 통치가 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허락받고 허가돼서 됐지만 그때 유일한 민족지에 있어서 주필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할아버지가 주필 하실 때 기사가 삭제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기사가 나오고 이런 식의 그런 민족적인 그런 정기를 그런 절개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입니다. 야, 이게 후손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던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후손으로서 할아버지의 그런 업적을 연구하면서 또 느끼신 것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박동환 목사님 그 업적 조금만 더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관직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대 교육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보면 건기고등학교 이런 데도 초등학교 때부터 쭉 다니시고 한승어 외국어 학교 영어과를 나오셔가지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 관직에 진출하는데 한 1년여를 하시고 다시 배재학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공부하시고 또 보성전문학교에서 법률학과로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군대 교육을 유학을 안 가셨지만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5년에 기독신보에 그 입사하시면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론으로 멋지다.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향함으로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3.1운동에 들어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축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 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거기 그때 젊은 사람들 3.1운동 기독교 측 대표를 규합하던 분이 박희도 선생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괜히 아무 그거 사실도 모르고 어디 독립운동하는 데 없냐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박희도 선생이 몇 자리 안 남은 자리에 저희 할아버지를 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2년 8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시고 나오셔서 기독신보의 주필로 다시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 활동을 하셨고 거기는 또 원래 선교사들이 하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족 자본으로 된 신생명이라는 잡지가 좀 어려움에 처하셔서 주필 자리를 버리고 그리를 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10년 동안은 또 절필을 하세요. 한동안을 25년부터 절필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행함으로만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신간회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가 합작된 그런 단체에 있어서 그중에 재무를 담당한 총무 간사로 계셨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또 하셨었네요. 그리고 이제 목회적인 걸로 보면
당시에 감리교회는 교회학교장이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학교장이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전도사셨는데 지금의 전도사 개념이 아니라 그걸 옛날엔 본처 전도사라고 하는데 교회의 전도사인데 지금 전도사는 장로교회식의 전도사인데 네. 원래 감리교회 전도사는 어떤 거냐면 장로이면서 전도사. 그러니까 설교권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장로면서 평신도면서 대표고 이런 역할을 하셔가지고요. 주목할 만한 특기할 만한 것은 1923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다. 그런 게 그 기독신보 사설에 나옵니다. 네. 목회적으로도 그런 걸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간의 운동이 좀 어려움에 처하셔가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셔서 네. 거기서 또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중에 또 다시 한인 기독교보라는 걸 통해서 언론 활동도 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시다가 네. 그렇게 해방하면 오실 생각이셨는데 해방을 못 보시고 해방 전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하와이에 가서 이제 목회하신 건데 사실 망명하셔서 그때 일본에 식민지 있을 때니까 얼마나 고국이 그립고 진짜. 가족들이 그리우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좀 흔적은 좀 찾아보셨나요? 저희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겠다라는 생각은 오래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게 바다 모래 사장에서 바늘 찾기 식이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남편을 볼 때마다 항상 느낀 건 뭐냐면 의지의 한국입니다. 그건 정말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결과 꿈이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꼭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겠다고 하면 뭐 아무튼 오로지 그 길로만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해요. 의지 한국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무튼 집요하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와이하와 교회, 하와이 그 교회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다라는 그 소스는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어요. 영어를 저희가 유창하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영어를 아주 모국어처럼 잘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통해서 마침 연결이 돼갖고 연결이 돼서 이제 2013년에 갔어요. 이제 우리가 가겠다 할아버지 박동환 얘기한 거 알아듣더라고요. 초대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의사는 쉽게 해외여행을 못해요. 쉽죠. 진료하기가 좀 바빠가지고. 출입국 관리 다 나와서 해서 아무튼 큰 마음 먹고 갔는데 거기에 마침 여섯 명이 생존해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한글 학교와 성경 학교를 공부를 사실 가기 전에 살아계시다는 거 듣고 사실 약속하고 갔죠. 여섯 분 중에서 이제 세 분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직접 교육을 받을 때 이분들이 이제 뭐 7살, 13살, 10살 전후. 그러면서 그분들을 직접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이 뭐라 하시던가요? 너무 놀랍다고. 근데 그분 한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이런 건 이제 그 책이 이제 그 할머니한테 얻은 책이거든요. 그 교회의 교회사. 교회사로 했는데 여기 책이 바바라 김 야마시타. 그러니까 이분 보면 이분이 지은 작가 이름 보면은 봐봐요. 김 한국인이죠. 그러네요. 야마시타 일본인이죠. 그러게요. 바바라 미국인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짬뽕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짬뽕 교회라고. 우리는 짬뽕 교회라고. 남편이 일본 사람이라고. 남편이 야마시타. 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인 교회였지만 지금은 거기 보면은 다 이게 인종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인, 한국인 없이 다 패겨져 갖고 그때 그 할머니가 우리는 사실 할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먼 그 그림자로만 알았잖아요. 막연한. 그 할머니랑 직접 대면하면서 이제 증언을 들었더니 저 이런 말이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계를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시각으로 네. 그 현재 살아있는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게 할아버지가 혼자 가셨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못 갔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이 또 이렇게 보면은 고문 후유증으로 많이 고통도 당하고 이번 그 증언을 하신 할머니 말씀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앓는 소리를 내셨대요. 할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하면서 보면서 이런 손등이며 이 목 뒤에 화상 흔적이 있었다고. 아이고. 근데 왜 화상 흔적이 있는지는 모르셨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삼일삼 민족대표분이셨다. 밝히지를 않으셨대요. 거기에서 말씀을 안 하셨군요. 예,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김치도 갖다 드리고 혼자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한글 학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영어는 원래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배지학 등록 영어를 번역도 하시고 선교사랑 언어가 다 되시는 분인데도 절대로 한국어를 썼대요. 교회에서. 영어를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대요. 하와이에서 영어를 안 쓰시고. 우리가 영어 잘하셨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한국어만 하셨으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막연하게 꿨던 할아버님의 유품 저 성경책을 내가 갖고 싶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업적을 연구하고 싶다 세 번째 꿈도 이루셨고 근데 두 번째 꿈이 목사가 되겠다 하셨는데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의사가 먼저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의사가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내놓고 스스로? 보면 저희 아버지가 하와이에 할아버지 계셔서 의사 되려고 공부하고 의대 가고 싶어서 그리로 가고 싶어 했는데 일제에서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저한테 자꾸 주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아버님의 못다 이런 꿈을 아들한테 의사 하셨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원래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들어보니까 문과에서 사학과나 철학과 나와서 신학대학원 가는 게 목사 되는 길이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전 문과를 성향이 또 문과가 약간 강해요. 그래서 아버지 저 문과 가서 나중에 목사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일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10대 때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가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아버님께서 하셨대요. 아버님께서 많이 하신 거죠, 고생을. 그러니까 말씀이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가 막 굶으니까 어디 맨날 꿈질하러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형제들이 가가지고 동구 밖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은 좁쌀을 한 대를 얻어와서 먹고 연명을 했다. 그러니까 너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뭐 이래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꿈을 접고요. 저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과를 바로 가고 생각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제 의대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의사 의대로 먼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똑똑해야 갈 수 있는 게 그냥 공부했는데 나는 의대에 붙었어요. 이건 일단 그 얘기가 됐는데 됐는데 그러면 신학교는 또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늦게 낳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과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이제 내가 목사 되는 데 대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직행을 하자. 재미없는 의대를 때려치고 공부 그만하고 신학과 학부를 가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변에서 기독교 주변에는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가는 건 좋은데 일단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리고 뭐 제가 교회일은 정말 교회에서 산 사람이에요.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단체도 신실하셨구나. 제가 선교단체 뭐 회장도 하고 의대는 별로 공부도 잘 안 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발만 담그신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그 선교단체 간사님도 안 된다고 졸업하고 해서 주변에 다 반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꾸역꾸역 다니다가 대학교 이제 본과 2학년 2학기를 가니까 문과 비슷한 학문이 나오는데 정신과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는 어떤 말로는 가운 이쁜 목회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러면서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정신과 의사를 하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그래서 졸업을 했죠. 여러 의미로 해서 정신과로 네. 졸업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정신과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한 1년을 이제 학비는 벌어야 되니까 벌고 이제 네. 때려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려고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야간이 있더라고요. 대전의 침례 신학대학원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의사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네. 신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임 목사님은 신학대에서 만나신 건가요? 언제 만나셔서 연애를? 예. 제가 나이 들어서 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나 예수님, 주님을 찾기에는 인생이 잘 풀리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 잘 안 찾게 돼요. 어떤 고비가 있을 때 그때 찾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84학번인데 네. 우리 때는 그 눈치 작전 그게 되게 치열했어요. 그래서 전기대에 붙을 줄 알고 정말 낮춰갖고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세상은 절대성이라는 건 없구나. 모든 건 상대적이구나. 네.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절대자가 있다는 건 과연 뭴까?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그 시기에. 학교 떨어지고 나서. 학교 떨어지고 네. 나서. 만약에 제가 학교 떨어지고도 아니고 전기 떨어지고 전기 떨어지고 나서. 만약에 제가 전기에 붙었다면 지금도 기고만장하고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고민을 하다가 한참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네. 그 친구 아주 친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만나려면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놀러 오라 그랬죠. 놀러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은 교회로 한번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3월에 네. 신입생 때 교회를 가서 그게 이제 첫 시발점이 돼서 쭉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교회는 그렇게 가신 거고 두 분은 그럼 교회에서 만나신 거예요? 교회를 옮기게 돼가지고요. 대학교 2학년 때 나갔는데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동성 친구보다 더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그래서 제가 사실 초신자일 때 네. 성경 공부도 시키고 영접도 시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첫 번째 제자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사심은 없으셨어요? 없죠. 전혀 없었죠. 전혀. 그럼 제자를 어느 정도였냐면 어떻게 결혼하셨을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뭐 미팅을 해서 제가 아버지가 군 출신이셔서 저는 이제 다 얘기하셨군요. 그런 걸. 그 미팅을 해서 비리를 다 알아요.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면 와갖고 다 의논했어요. 세상은 너는 네. 같은 남자니까 나의 남자 심리를 잘 알잖니. 네. 이 친구는 나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건지 진짜 네. 나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건지 너가 한번 판단 좀 해봐.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참 이게 상담을 잘해줬어요. 이게 참 상담을 진짜 잘해줬어요. 그래서 자, 있는 거 다 얘기했죠. 뭐 제가 충분한 얘기는 다 뭐 들을 시간 없지만 그렇게 해서 길을 처음 갔고 결혼도 뭐 그 정도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그러게요. 저는요 사모가 제가 볼 때 그건 목사.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의사는 때려칠 거니까 사모가 되려면 나랑 결혼하자. 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저기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거지. 과연 그렇게 그렇게 되나? 할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셨나요? 네. 말씀만 그러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때 신학생이면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분명히 약속하고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목사를 한다 그러면 절대적 적극적 반대는 못 하고요. 소극적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가지고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신학교 물도 좀 먹여보고 사모도 하려면 이거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여보고 또 이게 저희 아내가 자꾸 사모를 싫어하면 차라리 사모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목사를 해라. 그게 복잡하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목사를 해라. 근데 그거에 그러면은 설득되신 거예요? 아니 설득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저기 하늘로부터 콜링 받았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남편을 보면 그걸 느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소명이 있구나. 사명이. 그걸 왜 느끼냐면 제가 사실 대학교 본과 3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본과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제 의대 졸업하면 고생 끝 해먹 시장일 줄 알았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아. 근데 그 당시 저따만 해도 키가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의사랑 결혼하면 뭐 병원 키, 자동차 키, 아파트 키. 그런데 네.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저를 설득을 했냐면 내가 어차피 결혼할 건데 네. 의사가 돼서 결혼하면 너 해올 거 많아. 의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과 때 결혼하지 그렇게 다 이렇게 무마가 된다. 그런 식으로 저를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본과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 있는데 네. 겪어보니까 그게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그 물질적인 게 서포트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월급 갖고 원서 한두 권 사면 없어요. 생활비 없어요. 네. 전혀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어차피 의사는 될 거니까 네. 열심히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인턴 다 끝나고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 되면 이제 고생 끝에 행복 시작일 줄 그렇죠. 알았는데 막년회 끝나고 1년 되는 날 전문의 돼서 이제 돈 좀 받는 동안 막년회 하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운전하다가 네. 갑자기 저한테 집으로 가는 길에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평범한 의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나 의사 때려치우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신 거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내가 아니 경단녀라고 그러죠. 경력 단절된 네. 내가 애 둘 떨고 어떻게 또 애 저기 또 돈을 벌냐고요. 근데 다행히 의사를 안 때려치고 야간을 가서 네. 그거는 막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막으셨더라도 본인이 예, 목회를 하시는 그런데 병원을 이제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참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쪽은 목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제가 자꾸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부부는 네. 서로 마주보는 게 부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게 부부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내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어려운 걸 다 이렇게 무사히 넘기면은 제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네. 남편 목사하는 거 그냥 전도사든 목사든 다 사모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네, 네.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넘기고 나니까. 넘기고 네. 나서 많이들 넘기. 근데 저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보니까 왜 이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거대한 파도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몰릴 때가 있죠. 있죠. 예. 바로 그때가 저였거든요. 예. 어떤 모든 상황이 목회를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라는 쪽으로 몰게 됐어요. 근데 따라서 이제 그때 왕복 5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는데 야간 공부를 하러 가는데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야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졸려서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옆에서 그렇죠. 자기 잠 깨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도깅을 해서 그 신학교 물을 먹인 신학교로 거지. 가는 그 가면은 보통 먹이신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그 설득하는데 참 굉장히 잘 머리가 좋아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다니면서 이제 와이프인데 신학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교수님들 딱 질문이 박사 학위자이십니까? 아니요. 공무원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시험을 보셔야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 이제 기출 문제를 갖고 왔어요. 네. 10년치 기출 그렇죠. 문제를 갖고 오는데 그 문제를 하나 풀려면은 성경의 위아래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 다 어릴 때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다 재우고 남편 잘 있고 밤에 밤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볼륨의 책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2, 3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 듣고 싶은데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합격을 한 거예요. 15일 공부하다가 말씀의 은혜도 느끼시면서 결국 이제 목사는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난 시험에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를 보면서 시험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전혀 붙을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세 번
번 도전했다 붙어라 이랬거든요. 네. 그때는 뭐 스카이다운 사람도 떨어지고 이런 네. 때니까. 어쨌든 야, 그렇게 해서 네. 목사님 그래서. 되셨는데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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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명목사고는 저고요. 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거는. 네. 두 분의 목회자님 참빛교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네. 행복할까 네. 싶어요. 네. 뭐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커버되잖아요, 상담이. 네. 또 밝고 막 행복의 기운을 막 전해주시는 사모님이자 목사님이 또 계시고 네. 참 다 좋아하시죠, 교인들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교회 얘기 좀. 아, 저 아까 말씀 나온 저기 하와이 갈 때 네. 같이 이제 영어를 얘기해주고 교포 청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청년 만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요. 오. 근데 이제 자매를 만나가지고요.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그 자매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와. 근데 계속 이제 그 형제가 계속 저기 얘기하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결혼이 예정돼 있어요. 제가 주례를 해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 학교를 제가 해주거든요. 주례하고 그러면 몇 시간 해요. 근데 며칠을 걸쳐서 해주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이제 했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네. 정말로. 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 설명을 정말 오래 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겠냐? 그러니까 네.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이번에는 새롭게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침례식도 하고 만찬식도 하고 결혼식도 같이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명의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네. 깊이 있게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오래가는 이런 거를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하면 크리스찬도 있고 아니고는 있지만 이렇게 정신과를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저 한 10년, 20년 가면서 사람이 변화하는 거 네.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그 아닌 분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못 본다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거죠. 네. 임 목사님은 돌아보시면 어머 내가 목회자 자리에 있네. 그렇죠. 예, 깜짝 놀랄 인생이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목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저는 하나님은 참 정말 다양한 사람을 쓴다는 말을 좀 들어요. 네. 생각해요. 아. 제가 그때 청년부 때 사모가 되겠다고 기도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사모가 안 됐고 네. 저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또 사모도 되고 거기다 목사까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저 짓궂으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하기 싫다는 말은 해주시는 분이 짓궂으신 하나님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나는 또 어떻게 또 쓰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냐면은 네. 제가 사실 무교에다가 골수 기독교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집안에 섞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데리고 온 그 여자 청년 네. 그 궁금증을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불신자 초신자한테 좀 잘하는 예. 알아듣기 쉽더라고. 예. 너무 맺어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네, 네, 네. 박목사님 말은 네. 저는 좀 수준이 낮은 초신자한테 맞는 거고 예. 본인은 이제 좀 수준이 높은 인기는 없어요. 그렇게 네. 말씀을 네.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 대표 그 운동을 하셨던 33인 가운데 한 분이 독립운동하셨던 분이 할아버지셨고 네. 그분의 삶을 동경하다가 연구도 하시고 목회자의 길까지 오셨잖아요. 삶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목사님?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제가 또 어렸을 때 뭐 예수님을 혼자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된 걸로 봐서는 네. 이게 제 힘으로 된 건가? 사실은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은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확실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가 그게 의아스럽지. 너무 궁금하죠. 그 사람들은 내가 의아스럽지만 네.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걸까? 이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네. 아주 상식인데 이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큰 그 할아버지로 인한 유산이고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글도
사실은 잘 아무것도 몰랐지만 뭐 연세대학교 가서 국학자료가 이런 데서 네. 저희 할아버지 기독신복을 신생명을 한의기독교를 보에 있는 글을 보면서 그 글을 이제 읽게 한자 국한문 흥문체예요. 그거를 이제 봐가면서 보면 저의 신앙하고 저희 할아버지 신앙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참 희한하다. 네. 이게 목회자들이나 이것도 사실 성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사실은 저와 성향이 안 맞으면 연구를 계속 안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성서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믿음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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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느낀 건요. 할아버지를 연구하면서 그분은 그 목사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기독 언론인 세 가지 네, 사역을 네, 다 담당하셨는데 네. 남편 그 피는 목 속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편은 사실 의사고 목사고 또 대학교에 또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교수고 이 세 가지를 다 감당을 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 참 피는 목 속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두 분 시간이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 무궁무진한 그 스토리가 네. 많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의사로서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목사로서 네. 앞으로 영혼권의 기약에 정말 쓰임 받으시겠다 기대가 돼요. 기도 제목 하나만 좀 말씀해 네. 주시면 마무리 좀 하시죠. 뭐 이제 네. 기도 제목.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할아버지를 연구하고 있는 게 할아버지를 높이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사실 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아, 네. 이 지금 한국에 있어서 3.1 운동 때 이 나라를 주도했던 기독교가 뭐 억울한 면도 많은데 하여튼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했거든요. 의학도 공부했고 교회사도 공부했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세상의 것보다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개독교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남의.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임 목사님도. 네. 그럼 저한테 주어진 성도들이 또 제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그 중보 기도로고요. 네. 또 저 개인적인 기도는 네, 이제 남편의 영향으로 인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남긴 글을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글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쓴 건데 지금에 읽어도 전혀 손색이 네. 없습니다. 지금의 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는 그런 글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할아버지의 그 자료를 다 모아서 그 자료집을 만드는 것과 네. 또 쉽게 누구나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기집을 내시면 네. 그런 게 바람입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예, 두 분의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오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네. 한 분만큼은 정확히 알았네요. 아. 박동환 목사님. 네. 나라 잃은 그 서러움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나라를 잘 지켜야 될까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어떤 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요. 나는 그런 선조가 이 다음에 될 수 있을까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